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18장에서 20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통해 애굽이나 구수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친애굽 정책을 막고자 상징적으로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예루살렘을 다니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퍼포먼스를 통해 남유다가 의지하려는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 왕에 의해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위해 구수와 동맹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수가 애굽과 함께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결국 아수르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애굽과 동맹을 원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수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제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애굽의 동맹을 막기 위해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스스로 증표와 예표가 됩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는 BC 722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얼마 후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이 함락되자 남유다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구수에게 구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쉽지 않은 결단으로 애굽과 구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합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자주국방과 애굽 동맹 정치를 비판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자주국방과 반아수르, 친애굽 외교 노선을 국가 경영 정책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첫째,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 추수 때 밥모퉁이 일부를 남겨놓는 배려를 하여 제사장 나라의 율법 규정 준수에 국가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친애굽 외교 노선을 철회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 경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 경영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82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뱃자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와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